바로 들을까요? 밑에 세우는 게 있어. 아, 딱 맞네, 딱 맞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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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그래도 그래. 그래도 그래. 오늘도 홍범도 감독님의 품화가 그 자리를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 시당을 대표해서 대전 시민에게 대전 시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택한 대전 시민의 위대한 승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중구청장 재선거, 유성 구의원 보궐선거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전 지역 7개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까지 국민 승리 드라마를 시민 여러분께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대전 시민의 선택은 위대했습니다. 대전 시민과 국민들의 선택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무능, 무책임,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입니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전에서의 승리가 전국적 승리로 이어지는 불변의 공식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대전의 선택이 전국의 선택이 됐습니다. 이는 대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으로 새로운 역사가 대전 시민의 위대한 노력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미래를 선택한 위대한 대전 시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능과 무지, 무도함과 편가르기에 질려버린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입니다. 시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함께한 당선자들이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생을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며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희망에 한 발 더 다가서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대전 시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전 시민 한 분 한 분이 모아주신 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대전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회를 열어준 대전 시민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시민과 국민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1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